셀트리온 주주분들이라면, 그리고 제 방송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프랑스에서 셀트리온의 레퀴로나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걸 아시죠? 여기 돌리도님이 쓴 글을 같이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보겠습니다. 프랑스에서는 95개 주 136개 시설 항체 치료제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하고 어떻게 틀린지 같이 한번 볼게요. 프랑스에서 항체 치료제를 투여받을 수 있는 시설을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약 일주일 전 검색해 본 결과와 비교해 보니 항체 치료제 투여 가능 시설이 40개 정도 추가되었네요. 계속 추가되면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3월 25일 기준 프랑스의 100개 중에서 95개 주, 136개 시설에 항체 치료제 준비되어 있거나 준비 중입니다. 아래 리스트에서 적색이 항체 치료제를 준비 중인 시설입니다. 투여권 한번 우리나라하고 비교해서 볼게요. 대한민국 증상 발현 후 7일 이내, 프랑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 투여 조건 한번 볼게요. 대한민국 60세 이상이거나 기저질환. 기저질환은 심혈관계 질환, 만성호흡기계 질환, 당뇨병, 고혈압 중 하나 이상을 가진 경증 환자 또는 중동증 코로나 19 성인, 성인은 18세 이상을 말합니다. 프랑스의 경우는 심각한 동반 질환이 있는 80세 이상 또는 치료 관련 면역 결핍이 있는 사람, 80세 미만이더라도 특정 조건에 부합하면 일반인 또는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투여 가능. 투약 조건은 프랑스가 더 까다롭긴 하네요. 아무래도 현재 릴리, 밤나, 니비밥 기준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EMA 공식 평가 리포트가 나온 후 프랑스가 셀트리온에 레그담비밥을 수입하면 조건이 조금 달라지리라 기대합니다. 프랑스에서 릴리 에스티메밥도 추가로 수입했다는 기사를 보신 분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여 방식. 대한민국 의사가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하면 업체에서 발송. 업체는 셀트리온이죠. 프랑스, 치료제가 시설에 준비되어 있음. 프랑스하고 우리나라 객관적으로 비교했을 때 항체 치료제 접근성이 어디가 좋은 것 같은가요? 프랑스는 80세 이상으로 한정을 했지만 그 이유가 항체 치료제가 구하기 힘들어서 그렇죠. 여러분, 프랑스를 비롯해서 유럽의 여러 나라가 코로나19 전염이 컨트롤되지 않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수출이 펑펑펑 한방눈처럼 내릴 겁니다. 좋은 밤 되세요.